훨씬 하기 힘들어요. 그 신종, 우와. 아, 이게 지금 현재 신종인 거예요? 우와, 지금 번식까지 다 되고 있네요. 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한국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곳, 바로 개미연구소인데 제가 약 3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대구 바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푸른솔 개미연구소라고 하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 보여드릴게요. 개미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 미끼록종을 찾기도 하고 개미를 또 분양도 하기도 하면서 사육장 개발도 하고 교육적이면서도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 볼거리가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 개미, 추억의 생물인 그 개미, 우리나라에도 정말 다양한 종들이 살아간다는 건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사장님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는 개미 연구소입니다. 네. 뭐죠? 아, 충분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엄청 장난 아니네요. 우와, 우와, 미쳤어.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 그 스마일 개 있잖아요. 우와, 약간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나의 자연인데? 우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우리나라 토종어인데 이제 흰줄 납줄개 같아요, 느낌상. 우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기 또 도둑개, 그 다음에 나비 표본도 있고, 어우, 내가 좋아하는 사슴벌레 표본도 있고. 우와, 우선 볼거리가 엄청 많아서. 오, 뭐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바로 풀개미들이 있습니다. 아, 물론 제가 키웠던 그 만마리 이상의 그 대형군체와는 뭐 비교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불개미들을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어우, 여기서 보네. 이 사육장 하나하나가 다 진심이세요. 엄청 크죠. 와, 그리고 여기 토종어랑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사장님 잠시 둘러봤는데 와, 장난 아니네요. 혹시 이 개미 연구소에서는 지금 어떤 거를 주로 하시는 곳이죠? 이곳이? 개미를 지금 키우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미들 조금 조사를 하고 답사를 해서 그 종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채집 기록. 네. 와, 그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푸른솔 개미 연구소에서 미끼록종을 좀 많이 찾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몇 종 정도 찾으셨나요? 지금까지 발견한 미끼록종은 한 25종 정도인데 그 중에 한 12종은 벌써 이제 이름을 달아주고, 네, 나머지는 지금 좀 대기 중에 있어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현재까지 등록된 개미가 대략 몇 종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논문에서는 뭐 150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150종이요? 네. 근데 제가 직접 찾고 찾은 종은 지금까지는 한 120종 정도 찾았어요. 와,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지금 개미가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개미들 하면은 한 열몇 종 되거든요.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100여 종이 넘는 것도 신기한데 150여 종이 나오고 계속 미기록종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저는 이렇게 그 개미들을 조금 좀 앤틱하면서도 좀 클래식하면서도 좀 멋있게 기르는 거를 전 처음 봤어요. 우와, 이거는 일본 왕개미인 거죠? 네, 왕개미 중에 혼갈성 왕개미도 있고, 네, 일본 왕개미 지금 두 종이 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혼가슴이네. 네. 우와, 이거 사육장 이거 아무데서도 안 팔지 않나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판매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만드는데. 아, 수제작이시구나. 여러분들 실제로 인터넷에 이 개미 사육장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의 개미 사육장을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크기는 이런데 이렇게 다리까지 달리고 약간 분위기도 좋고 위에서 관찰도 잘 되고 이제 번식되는 것도 알 성장이나 애벌레 성장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이런 사육장들이 우선은 이렇게 직접 하나씩 수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개미죠? 대부분 꼬리치레이죠 이 개미는. 일반 사람들은 너무 흔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 얘들 매력은 워낙 번식도 잘하고 큰 구체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 개미가. 와 지금 여기 보면은 여왕개미가 여기 있고요 옆에 보면은 애벌레랑 고치들이 있습니다. 개미들의 매력은 이 작은 사육장에서 이 사이클을 다 볼 수도 있는 건데 우와 이것은 바로 수확개미 짱구개미죠. 네 짱구개미라고 하죠. 요번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3년 키우던 걸 저한테 기증해 주셔서 잘 기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짱구개미는 실제로 씨앗을 수확을 한다고 해서 수확개미라고 하고요 주로 섭식하는 게 이제 씨앗입니다. 민들레씨라든지 다양한 씨앗을 먹는데 이 사육장도 아주 이쁘고 좋구만요. 마무리 2년차. 아 지금 짱구개미 2년 된 거예요? 네, 오. 2년차. 이게 지금 신종이에요. 네? 도토리 신종을 갖고 있는데 신종이에요? 아 한쪽에가 굴피 속에 있는 건데 아 지금 보이진 않네요. 벌써는 보기 힘들어요. 그 신종 우와 아 이게 지금 현재 신종인 거예요? 그렇죠. 우와 지금 번식까지 다 되고 있네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지금 그러면 세 개인가요? 아니면 한 종이 세 군체인가요? 한 종 세 군체고 이건 네. 다른 종 신종. 강원도 최북단 체지로. 강원도 최북단이요? 네, 이제. 아오. 그럼 북한에서 서식을 하겠어요. 맞물려 있으면. 그렇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우와. 얘는 그러면 이름이 없겠네요. 이 학명과 본명을 새로 달아줘야 되겠죠. 와 직접. 네 새로운 종이니까. 직접 발견하신 건가요? 그렇죠. 와 대박이다. 지금 보시면 진짜 하나같이 하나하나같이 관리가 되게 잘 돼 있고 이렇게 기록 신기록 정도 미기록 정도 이렇게 계속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도토리 속개미 그런데 여러 종들이 아 우리 도토리 삼색 도토리 네 일반 도 색깔이 되게 귀여워요. 요도 사육장은 땅속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형태로 만든 그 사육장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석고랑 뭐 다양한 걸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굴 속에 있는 거를 연상하게끔 딱 이렇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거거든요? 우와, 꽉 찼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꽉 찼습니다. 이거 엄청난데? 이거 일본 왕개미예요. 심지어 사이즈가 작은 개미들이 아니라 엄청 큽니다. 이 개미들 군체 연결된 게 이 튜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여기 지금 보면은 숫개미도 나와 있고 이 날개 달린 게 숫개미고요. 머리 큰 게 거대병정개미, 다른 친구들은 오지의 일개미, 워커라고 하죠. 여기 보면 여기도 또 있고 여기도 또 있어요. 엄청나게 규모가 있고 아 나 이런 것도 사육장 진짜 마음에 든다. 사장님 이거는 수확개미가 좋아하는 사육장 아닌가요? 여러 왕개미나 수확개미 종류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중형종 이상이라면 사육은 가능하죠. 아, 다 가능한가요? 와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길다랗게 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는데 여기 튜브 연결해서 막 이렇게 뺑뺑 감아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우와 뭐야? 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좀 멋있게 생긴 개미 중 하나인데 가시개미거든요. 등에 보면은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등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 가슴 등 가슴 위에 보면은 뿔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시개미인데 지금 잘은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굴령식으로 해서 돌이랑 석고랑 이런 걸로 만드셨는데 하나의 자연처럼 이렇게 진짜 실제로 만들어 놔서인지 가시개미들이 엄청 자연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사육장도 있어요. 이거 뭐지? 아 여기도 왕개미 종류가 있네요. 실제로 개미들은 군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무뿌리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쫙 집을 짓잖아요. 약간 이 모습들을 보면은 연상을 좀 할 수 있겠죠. 나무뿌리처럼. 와 여러분들
진짜 볼거리가 엄청 많네. 개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와. 아, 여기 다른 가시개미집, 저쪽에 아까 봤던 거, 그다음에 여기 정말 다양한 개미들, 그다음에 신종, 그다음에 이제 토종어라든지 장수풍뎅이라든지 또 수서곤충. 우와, 이것도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사익장이잖아요. 이것도 수제작 하신 건가요? 하나하나 그 여러 가지 혼합 재료로 섞어서 만든 그 약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곤충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여러분들 신발 이쁜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진짜 이쁜 명품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기다 얼마나 키우고 싶어요. 아, 지금 현재 근데 여기 푸른서울 개미연구소에는 몇 가지의 개미들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사육하는 종들은 한 32여종 정도 하고 있죠. 일부는 또 습성이나, 네, 신종들은 또 습성이나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좀 알기 위해서 좀 테스트도 하고 있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하고 있는 것을. 와, 개미 사진들이네요. 싹 다 자연에서도 있고 살아있는 표본이 아닌 살아있는 개체로 자연과 신뢰에서 촬영을 하는 거죠. 아, 오, 이거 여러분들 혹시 이 개미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무사개미라고 사무라이 개미인데, 이 개미가 실제로 생존 방식이 다른 일개미의 알과 고치 뭐 이런 것들을 훔쳐와요. 이게 딱 동그라미 들어가기 좋게 생겼죠? 네, 훔쳐서 자기 노예로 만드는 특이한 개미입니다. 작품이죠, 무사일단. 네, 아, 작품인 거죠. 오! 내가 좋아하는 개미다. 이 노란 꼬리 칠의 개미인데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와, 진짜 작은데 이 옆에 다니는 일개미 엉덩이도 귀엽고 여왕도 귀엽고 그래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작은 종이에요. 근데 눈으로 관찰하기에는 너무 좋고 이쁜 종들이죠. 네. 이건 뭐예요? 이건 흡충기인데 멀리 떨어지는 조그만한 이제 날개 달린 벌레들을 채집할 수 있는. 오오오, 빨려 들어간다. 오오오오. 와. 할 때 접은 어깨도 하고 앞에 보는. 아, 채집용이군요. 이야. 한번 효과를 얼마나 좋은지, 성능이 좋은지. 오, 우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게 빨아들이면 이 관이 있네요. 구리관이 있어서 여기로 이제 빨려들어 안전하게. 오! 이것도 개발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우와, 이런 흡충기가 없는데. 오, 되게 안전하게 효과가 되게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흡충기죠. 에? 흡충관이에요. 아, 혹시 입으로 하나요? 입으로 땡겨. 아, 그래요? 네. 입으로 빨아당기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하고 계신가요? 오! 아니, 건전지가 필요 없는 거네요. 스스로 하면 되니까. 오, 이거 신기하다. 여기서 먼지, 미세한 먼지 냄새들을 잡아주고 필터해서. 예. 요거는 나뭇가지나 미세한 돌틈에 들어있는 그런 개미들 채집할 때 용이합니다. 와, 진짜 채집도 자주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개발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와,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연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 개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미니 도감책을 만들었어요. 와. 아이들이 특히 바깥에서 개미를 밟고 뭐 이런 행위를 보면서 좀 관심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네. 미니 책도 하나 만들게 되었고, 또 실내에서 아이들이 또 개미 아래서부터 맞는 장면 등을 관찰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아크릴로 이렇게 네이지를 해서 만들었죠. 진짜 관찰에 정말 용이한 그 아크릴 케이지장이고, 네, 또 정보를 또 얻기도 되게 좋은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애들 또 개미 탐색을 해볼 수 있도록. 우와. 개미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탐구사전을 만들었죠. 우와, 좋다. 맞아요. 이런 전문 용어들도 필요해요. 베자루마디라든지, 이 배랑 가슴이랑 연결되는 부분을 베자루마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더 학습할 수 있도록 워크업을 만들었어요.
아, 그럼 개미는 총 틀어서 혹시 몇 년 정도 연구나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개미를 처음 관심 가지기 시작한 건 한 25년 전쯤에 저를 바깥에는 그 생태관도 만들기 시작했고, 네. 15년 전쯤부터는 우리나라 개미 종류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매달 바깥에 개미 조사하러 나가고 그렇게 했죠. 지금도 열정적으로 영월에 가셔서 하실 정도로 와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진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 진짜요? 네. 와, 나 이거 홋개미 연결해야겠다. 이것도 줄게. 이것도 네. 노래에 맞는 나무가 잘 없어요, 사실. 이야, 대박. 이거면은 저 한 반년 동안 안 만져도 되겠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우, 우리 사장님. 와, 지금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곳이 있는 줄 이제 와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시설에도 알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또는 교육적으로 뭐 다양하게 개미에 대해서 흥미롭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연락하셔서 좀 배우고 또는 체험도 하고 또는 입양도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교육적 분양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